안녕하세요. 네,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듣는다. 오늘은 2018년 노무현재단 회원의 날입니다. 사회를 맡게 된 배우 윤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에 봉화에서 뵀죠? 네, 그리고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는데 벌써 지겨우신 건 아니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나쁜 형사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데 별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가끔씩 몇 분께서 쪽지를 보내셔서 봉화에서 잘 봤는데 드라마에 잘 보고 있다고 한 5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걸 또 캐치하셔서 이렇게 쪽지 보내주신 분들 우리 노무현 재단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회원의 날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기 축의 예술대학교 콘서트홀이 한 700석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리가 꽉 찼습니다. 1층도 꽉 차고 2층도 꽉, 예,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연말이라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먼 길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저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오늘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정말 팬이고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시. 연예인보다 더 저보다 저는 정말 이분에 비하면 세 발의 핀데요. 재단으로 오시고 나서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죠. 제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우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뒤로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잘 보이세요? 오늘 회원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회원 여러분 앞에는 처음으로 오늘 인사드리는 날이어서 예,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일을 맡게 된 유시민입니다. 이제 먼저 회원의 날이니까 공식적인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우리 재단은 이제 5만 5천여 후원 회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제 보태주신 재정으로 아까 보신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돈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다 쓰지를 않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3년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돈으로 봉하의 기념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이제 내년 초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 큰 추위 지나가고 나면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옆에 서울의 노무현 시민센터도 이제 이따 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유물 발굴 조사가 다 끝나서 안타깝게도 보존해야 될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곧 남은 절차를 마치고 내년 봄 오기 전에는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년여 시간 걸릴 걸로 보는데요. 제가
제 팔자에 집을 짓는 일을 맡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재단처럼 이렇게 많은 후원 회원들이 소액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시설을 짓고 이렇게 하는 재단, 이 정도 규모로 하는 재단은 이제 지구를 통틀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중계방송 지켜보시고 또 나중에 혹시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우리 5만 5천여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애쓰신 분들 뭐 감사 표시도 저희가 좀 하는 순서가 있고요. 공연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각 요즘 한참 떠서 유명해진 강원국 작가님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 재단이 이제 새로 시작할 조그만 일들 이런 것들도 좀 공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 오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재단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비방이나 모욕이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신속하게 단호하게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게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렵겠으나 저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찾고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새해에는 좀 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요, 하여튼 자주 뵙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주 뵙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그렇게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재단을 맡아주셔서 여러분들 많이 든든하시죠? 네, 아까 그 짧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전임 이사장, 그 우리 이사장님, 이해찬 이사장님과 유시민 대표님 그 사진 찍은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무표정한 우리 이해찬 이사장님과 이렇게 웃고 있는 우리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님. 두 분만 봐도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이어서 사람 사는 세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모르건 묵묵히 재단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상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감사장과 봉화 장날에서 이게 참 좋은 선물인데요. 친환경 먹거리 장을 볼 수 있는 10만원, 무려 10만원권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직접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단체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봉화와 서울에서 고생한 두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첫 번째 수상팀은 EF케미칼 ENC인데요.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저희가 상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도 제가 꼭 전달하도록 예.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팀인 수상팀은 동호회 산따라입니다.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제가 감사장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산따라 귀 동호회는 지난 9년간 재단 산행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값진 여정에
동행이 되어주시기 바라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당신이 노무현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네, 사진을 좀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카메라로. 예. 네. 잠시 한 분만 좀 모셔서. 네. 잠깐. 예. 아, 한 팀은 안 오셔서. 네. 마이크를.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수상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소감 준비하셨죠? 네. 네. 우리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들리나요? 네. 저희 크게 하시라고. 네. 크게 하시라고. 네. 네. 노무현재단. 아, 네. 저희 매달 재단 선행을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그리고 지방도 가끔 갔었고요.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모임하면서 연인이 한 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재단이 가장 큰 인연이고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무현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해서 노발대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이 아마 선창을 해주시면 대발이라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발 대발. 대박.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한 팀은 안 오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무대에 오래 자주 서시다 보니까 네, 좀 무대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산따라에 대한 또 여러분들 또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처럼 산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인 노무현재단 대표 동호회입니다. 재단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달에 한번 산행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 계속된 이 재단 산행 프로그램을 산따라에서 운영해 주셨습니다. 산따라 대표 오늘 황돌이 대표님과 그 다음에 총무 작은가을님이 아까 무대로 올라오신 건데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회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고 또 궁금해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과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대통령 기념사업본부의 한유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봉화마을에 건립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에서 대통령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는 그동안에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 사업을 좀 추진해 왔는데요. 2011년부터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먼저 기념시설에 대한 사업 현황을 좀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시설에는 그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물에는 기념탑, 상징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님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합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1년부터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2012년에 그 결과를 연구 용역 결과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대 기본 방향입니다. 추모 중심에서 계승 발전으로, 그리고 봉화 서울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중장년 중심에서 미래 세도라라는 기본 세 가지 설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건립 계획입니다. 기념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것,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김해에는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노무현 시민센터를 건립하고, 이 두 가지 건물을 다 건립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세종시에 저희가 노무현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 현황입니다. 그 기념관하고 노무현 시민센터에 대해서 조금씩 혼란스러워하거나 조금 혼동하실 수 있어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은 김해시가 국도비로 해서 건립하는 그 사업이고요.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가 들어서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무현 시민센터는 재단 사업입니다. 재단 예산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주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립 배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2012년 연말에 저희가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의 컨셉인데요.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봉화마을 전체가 기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태어나신 생가도 있고, 공부하신 마옥당, 그리고 대통령 퇴임하시고 돌아오셔서 사셨던 대통령의 집도 있고 묘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컨셉인데요. 기념관 외부의 형태가 계단식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이 계단식의 건물이 넓은 광장을 이루어서 시민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외부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풍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봉화마을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외부에 전망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부에는 입장을 하시면 통창을 통해서 화포천, 뱀산, 그리고 봉화들판, 사자바위 등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전시실, 수장고, 그리고 사무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방문해서 휴식도 하실 수 있고, 휴식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풍경도 조망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기념품 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기념관에는 400평 정도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이 구성에 저희가 크게 7가지 테마로 해서 전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태어나시고 사법고시 전까지의 청년 노무현.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난 뒤에 인권 변호사,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의 변호사 노무현. 그리고 세 번째는 50 총문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신 정치인 노무현. 그리고 네 번째는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 공간에는 대통령의 선거 운동 과정, 그리고 노사모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집권 5년 동안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책, 그리고 탄핵,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이 전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로 돌아오신 시민 노무현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시민들의 추모까지도 함께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기본적으로 전시 이외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입니다. 노무현 따라 말하기, 글쓰기, 토론하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감도를 좀 몇 개 보시면서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감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봉화마을 입구에서 들어서는 모습의 조감도입니다. 대통령의 집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묘역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묘역의 상공, 사자바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의 조감도로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회원분들께 한두 가지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대통령 기념관에 전시할 사료를 저희가 좀 수집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통령과 관련된 소중한 사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재단에 기증해 주시면 소중하게 전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념관을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자원봉사 형태의 그 인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대통령 기념관에 방문객들과 함께 해설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는 도슨트를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념관 공모도 저희가 해야 될 예정인데요. 김해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립이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이 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기념관에 대한 명칭을 공모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회원분들께서 뿌듯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울 만한 기념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잘 건립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편하게 방문하고 또 추억하고 기념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봉화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면 서울에는 노무현 시민센터가 생기는데요. 이 센터를 소개해 주실 이분이 요즘 열일을 한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 센터 건립 추진단장, 시민학교 교장까지 1인 3역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천호선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어쩌다가 보니까요, 작년 8월에 노무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제 평생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예, 그런 교장이라는 것도 맡게 됐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시민센터 추진단장이라는 직책 세 가지를 맡게 해서 어깨가 매우 무거운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우리 한유진 본부장께서 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두 개의 건물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왜 굳이 기념관이 아닌 시민센터까지 지으려고 하지?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으면 2012년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때 용역부 5호소가 있었고요. 2016년에 종로구 원서동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2017년에 지명 설계, 설계 외곽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하고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착수했고 끝났습니다.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막 켜지네. 예,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예정할 예정이고요. 2020년, 한 2년 걸리죠. 10월에 준공하고 시운전과 점검을 거쳐서 2021년 2월에는 개관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맡았냐면요, 2017년 5월 당선자 결정 이후에 센터 추진단장을 맡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땅을 다 사놓으셨더라고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경매를 통해서 굉장히 싸게 사놨다고 이해찬 전임 이사장께서 항상 자랑을 하시는 땅입니다. 예. 근데 골치 아픈 점도 많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 이 센터를 왜 지으려고 하느냐. 아까 기념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알리는 공간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지만 여기에 주인공은 여러분들, 우리 후원 회원들과 시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묘비명대로, 그리고 그분이
국민들에게 부탁한 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키워가는 하나의 보루가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예, 사실 여지껏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맡고 있지만 시민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고재순 총장이 설명을 하겠지만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단 센터가 만들어지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을 맡게 될 텐데요. 일방적 강조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활동 그리고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분야를 뛰어넘는 소통과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노무현 재단은 누가 이끌고 나가지? 50년 뒤에는? 100년 뒤에도 노무현 재단이 있을까? 그땐 누가 회비를 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로 40, 50대 중심으로 기억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미래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도 느끼고 공감하게 하고 그들 내에서 노무현을 기억하고 노무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을 키워가는 것. 더 나아가서 맨 위에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는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창덕궁 아시죠? 어르신들은 비원이라고 그러지 압니다. 예. 비원이라고 그러지 알아듣는 분들은 대개 6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창덕궁 그래야 알아듣는 분은 30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덕궁 바로 옆이에요. 저 북천 올라가는 곳입니다. 안국역에서 내려서 조금 걷는데요. 그래도 시내 중심가입니다. 여기가 현대 개동본사 아시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자치 실무연구소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두세 번 옮겨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로 쭉 들어가면 오른쪽에 창덕궁 돌담길이고요. 가다가 한 몇백 미터 되죠? 한 500미터 들어가면 왼쪽에 현재 부지가 여러분들 혹시 오가다가 들려보시면 문화재발굴에서 땅에 패여 있습니다. 거기 이제 더 깊게 파고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인데요. 저 길가에 위아래 커피숍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커피숍의 사장님이 다 노무현 재단 회원이세요. 참 희한하죠? 예. 네. 그분들에게 앞으로 저희가 커피숍도 운영할 생각인데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한다는 설득을 제가 조만간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종로구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재단이 생기면 이 길 자체가 노무현의 거리, 노무현 스트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는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여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예. 이게 건물 모습이에요. 사실 설계 공모 당선자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종로구청도 잔소리를 많이 하고요. 창덕궁 옆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높이의 한계도 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저렇게 지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떻든 지금 현재 확정된 설계안은 이렇고요. 보시면 천장 벽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었다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저희가 경계 없는 건축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설계를 해볼까요? 조감도, 정면도, 그리고 예, 이게 길거리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소박하게 사실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옆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야경이에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야경도 두 개를 실어봤습니다. 예. 이게 내부 구성이 어떻게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단면도 딱 잘라서요. 지하부터 보면요. 여기 공연장이 한 200석 정도가 됩니다. 이 공연장에선 아주 영화관 수준 아닌데도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연극도 공연할 수 있고 대규모 강연도 가능한 공간이고요. 가운데 뭐 널널한 시민의 광장이 있고 미디어 센터를 들어가면 요즘 유행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1층 올라가면요. 작은 전시실이 있어서 상설 전시도 하고 기획 전시도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하고요. 건너편은 두 개의 강의실 그 위에도
좀 큰 강의실이 있고 그 위에 또 두 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등은 요새 약간의 한의 트렌드인데 여러분들 건물 안에 계단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놓고 강연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책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뽑아보실 수 있는 대통령의 서가가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요즘 영어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유사무공간, 시민단체 누구든 시민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모색하고 싶으면 회의하고 토론하고 뭐 기타 등등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생각이고요. 3층에 올라가면 오른쪽엔 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카페테리아를 만듭니다. 저 3층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면요. 아직 서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창덕궁 안의 뷰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저기서 커피를 뽑을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 하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뒷모습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김경수 지사님이 우리 저희 청년 리더십 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는 건데요. 이미 해왔던 활동들인데 넘어가 보시죠. 예.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우리 회원께서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하는 것들인데요. 뭐 문화활동,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음악을 듣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해왔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콘서트에 참여하셨던 건데 앞으로 만들어질 공연장에서는 이런 지금 되게 이정 이렇게 될 거예요. 모양이 블랙박스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계남 배우께 특별히 연극을 하나 개관 기념으로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동화에서요. 지금 저희가 11번째 정도 매년 주로 회원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 중에 자녀분들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청소년 캠프를 하거든요. 그 캠프를 하는 장면인데 청소년 프로그램도 확대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시민 민주주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영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아, 이거 넘어가는 속도가. 그 청소년들 아까 활동, 저기요. 사자바위 위에서 올라갔던 사진이고요. 제가 할게요. 예. 팟캐스트, 아까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팟캐스트도 할 생각인데 유시민 작가만의 팟캐스트가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이게 원활치가 않네.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이건 아까 사회적 실체를 뒷받침한다고 그랬는데요. 저건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4기념으로 저희가 청년 이그나이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줬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리더십 학교와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한 45명 정도 청년과정에 45명자 고위과정에 지금도 지금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40에서 60세 초반에 시민사회 정치적 리더가 되고 있다는 분들이 짧게는 10주 길게는 10개월의 과정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돈은 드는 일인데 그러나 100년 뒤에 누가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리더였던 링컨도 재임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고 그러죠. 100년쯤 지나서야 링컨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바른 해석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년 뒤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민주주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기여해 왔듯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노무현 시민센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행사나 있을 때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세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조금 먼 곳에 계신 분은 서너 달에 한 번이든 이 센터에 와서 여러분들끼리 만나고 와글와글 하고요. 뭔가 새로운 동호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인 공간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지껏 노무현재단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의 기여와 참여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요. 있는 돈을 다 탕진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지껏 기여를 많이 하셨지만 여지껏 많은 참여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새롭고 특별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저 건물이 쓸 것이고 100년 이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마치 스티브 잡스가 브리핑하던 것 같은 우리 명품 브리핑. 네, 우리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재단 이사부터 뭐 센터장, 그 다음에 또 하기 싫은 교장까지, 네, 열일하고 계신 우리 천호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대통령 기념사업을 이만큼 추진해올 수 있었던 건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사업과 모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시죠. 지난 10월에 사무총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우리 고재순 신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고재순입니다. 저는 요거 좀 마이크를 고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바로 우리 재단 후원회원들의 성원으로 노무현 재단이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12월 기준 지지율 2% 안팎이던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열풍을 일으키며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셨습니다. 희망대지로 후원금을 모으고 십시일반 모여진 성원 덕분에 시민이 만든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대한민국 16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매력적인 정치인 덕분에 대통령과 함께 웃고 안타까워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시민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9년 5월 우리는 너무나도 갑자기 황망히 대통령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우리는 함께 모여 추모하고 위로하고 기릴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2009년 9월 참여정부 참모들과 노사모, 시민광장 등에서 모아주신 출연금 5억 원을 기반으로 노무현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고, 재단 설립 3개월 만에 후원회원 2만, 1년 후 3만, 이렇게 늘어난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후원회원은 5만 4,740여 명입니다. 지난 9년간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던 9만여 명의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신 후원금 653억 원으로 봉화의 대통령 묘역을 완공하고 임시 전시관인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대통령님께서 사셨던 대통령의 집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이 찾아오는 봉화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을 중시하셨던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대통령님과 관련된 85만 2,481건의 사료를 수집하고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을 통해 3만 3,810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다, 진보의 미래 등 대통령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참여정부 정책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대통령의 집을 주제로 그곳에 배어있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억을 담은 그러한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5월에는 대통령님 저서 5권을 모아서 전집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사업으로는 제2의 노무현을 키우는 노무현 장학생을 48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시민학교에서는 140개의 프로그램, 440개의 강좌, 그리고 2,000명의 강사, 4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학습사업, 그리고 여러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학교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은 대통령님 서거 10주기이자 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0주기는 아마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은 추모를 넘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활동에 중추가 되려 합니다. 10주기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민민주주의 축제 개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재단에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무현 재단 사업은 노무현 시민센터와 봉화 대통령 기념 사업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실현되는 곳, 그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 될 것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별 모금도 시작하려 합니다. 노무현 시민센터는 총 400여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 여러분이 모아주신 적립금으로 이미 종로구 원서동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건축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한 200여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특별모금을 위해 그 중에 반 100억 원을 저희가 특별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재단은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려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셨던 링컨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이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재단은 더 많은 일들을 하려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바로 노무현 시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첫 삽을 뜨는 2019년을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저희가 삼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좀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좀 더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재단의 팟캐스트, 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도 이제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특별모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설명회도 더 많이 열 거고요. 그리고 서신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회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원이 곧 있으면 5만 5천 명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그 매달 만 원씩 후원하는 회원이 5만 5천 명을 넘긴 그런 재단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그래도 좀 배가 고픕니다. 한 100만 명쯤 돼야 저희가 좀 뭔가 더 기분 좋게 뭔가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브리핑을 들어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좀 힘들죠. 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좋은 날에는 공연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잘생겼고요. 노래도 엄청 잘합니다. 노랑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분 원래 사회도 잘 보세요. 원래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이분께 무대를 맡기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스타라고 근자감을 갖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잘 될 거라고 괜찮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이걸 써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철입니다. 어떤 한 해 보내셨어요? 2018년? 저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재작년, 재재작년은 안 그랬거든요. 라디오를 들어도 음악 프로그램, 음악 채널이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 많이 하는 그런 채널을 계속 들었어요. 아니,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해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그런 한 해를 보내서 참 좋았고, 공연은 좀 줄었어요. 원래 제가 야외 공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한철 단독 콘서트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뭐 청계천 광장에서도 하고 시청 앞에서도 하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공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도 별로 섭섭한 마음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근에 국회 앞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 공연은 짧게 세 곡으로 이루어진 공연인데, 이렇게 3부작 이한철 콘서트 미니 콘서트 3부작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해 이야기를 일단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올 봄날을 떠올리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노래의 장점이 처음 듣는 노래인데 노래 끝날 때쯤에는 너도 따라 부르고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예, 노래 끝날 때는 그래서 나나나로 끝나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세 곡 준비했는데 두 곡이 무려 나나나로 끝나요. 예. 자, 첫 번째 곡 나나나로 끝날 거니까 앞에 가사 있는 부분 할 때도 아 그래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는 따라 해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시죠? 예, 우리 늘 그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봄날의 합창 들려드릴게요. 겨울은 사라지고 못내 기다리던 봄이 와 따스한 햇살에 간지러운 바람에 내 마음도 슬쩍 뛰어드네. 나긋나긋 함께 걸어가자. 봄꽃 같은 그대 손잡고
멜로디 두근대는 리듬이 둘만의 오선지 깨워 yeah. 나란히 걷는 걸음 살짝 부딪히는 어깨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봄 노래 입맞춤의 하모니 온 세상이 들썩여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소리 질러!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뭐 일어나셔도 좋아요 한번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저 좋구나 그렇지 저 지금 오렌지색 아니 숨을 쉬셔야지 고맙습니다 고백 끄적이다가 자연스레 춤이 되네 수줍은 손길 피하지 말아줘 그대 입맞춤의 하모니 온 세상이 춤추네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See this dance with you I wanna sing a song 나나나 준비되었습니까?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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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한 번 더 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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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감사합니다 앵콜이요 제가 3부작 미니 콘서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 앞에 계신 블루투스 이어폰 맞으시죠? 이렇게 예, 목에 들어오고 계신 우리 형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공연하려면 뒤에 여기 드럼도 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이러면서 치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건반 이러면 더 좋죠. 예, 더 좋은데 없어도 되네? 없어도 괜찮네? 고맙습니다. 자 미니 콘서트 3부작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진행을 맡은 이한철이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제가 항상 봄날에 이렇게 동실동실 좋은 햇살 흩날리는 꽃잎들 바라보면서 기분 좋은 그런 순간들도 보내지만 매년 봄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또 추모 공연 항상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만들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어떤 의미가 그 노래 등에 이렇게 탁 올라타면서
아주 특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 의도대로 가는 반면에 저는 이 산책이라는 노래를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냥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는 산책의 순간 그런 걸로 썼는데 한 5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 때 추모 문화제 때 그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는 부를 때마다 그분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샌드아트로 간단한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은 그만 보시고 뒤에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 보시면서 마음으로 느껴주십시오.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그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던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 지나 그리운 그 얼굴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고맙습니다. 참 좋네요. 한국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이한철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잘 기억해 주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심지어 사실은요 제목이 괜찮아 잘 될 거라도 아니거든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제목도 모르시고
이한철도 모르시고 얼굴도 모르시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부르잖아요. 노래 시작하면 이제 왜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가다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오면 이제 옆에 분하고 아 자가 감각 가네 뭐 이러면서 하십니다. 자 2018년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고요. 열흘 안 남은 이 시간들 100억이 좋은 순간들로 한 해를 잘 돌아보는 순간들로 채우시고 2019년은 더 건강한 더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되시라는 의미로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제곡인 거니까 요 노래 다른 부분 말고 괜찮아 잘 될 거야만 하시고 내가 흥이 너무 차오른다 하시면 나중에 나나나 할 때 예, 이 노래도 끝날 때 나나나거든요. 그걸 이제 목청껏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네,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외롭게 2층에 계신 한 14분 정도 네.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2층 소리 질러! 슈퍼스타 보겠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어 두렵지만 설레임만 시작엔 네가 있어 다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을 좀 더 크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그렇지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입니다 나나나나나 나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 나라라 나라라 나라 나라라 나라라라라라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고맙습니다. 앵글 해요? 네. 아, 소리 질러! 앵글 하실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니고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래서 반주를 하나 더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야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안 다녀오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내미 점심 먹었는지 이거 확인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앵콜로 준비한 선텐인데요. 선텐이라는 뜨거운 그런 열정을 담은 노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짜. 대신에 오오오가 있어요. 어어어어어 이게 있어요. 네. 줄기차게 나옵니다. 예. 신나시면 아시죠? 함께 해주십시오. 선텐 들려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선이었습니다. 손발이 좀 안 맞네요. 그렇지! MR 키워주세요. 거울 생각 자오를 생각은 너를 보며 오오오오오 뜨겁게 타올라 오오오오 까맣게 타올라 오오오오 울컥 끌어올라 어어어어어 뜨겁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까맣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그렇게 물들어가 비스듬히 내 아래에 누워 난 익어가네 작은 뜨근 숨이 턱니까지 차 사랑이 뭔데 어어어어어 뜨겁게 타올라 까맣게 타올라 모처럼 끌어올라 어어어어어 뜨겁게 타올라 까맣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그렇게 물들어가 어어어어어 시킬 필요 없잖아 모두 채워버려 어어어어어 뜨겁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까맣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저처럼 끌어올라 어어어어어 뜨겁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까맣게 타올라 어어어어어 그렇게 물들어가 세상은 점점 무더워지고 우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 시선은 부러워지고 나 세상은 점점 무더워지고 우리는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 시선은 부러워지고 새까맣게 타버린 봄마다 뜨고 울 생각 타오를 생각은 너를 보면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한철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즐거우셨어요? 네. 보통 이런 축제나 행사장이나 이런 공연 같은 데 가면은 그 남녀 성비로 따지면 여성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데 오늘은 남성이 한 70%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너무 열렬하게 박수 쳤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이한철님께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왜냐면 저게 무대에 있으면은 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무현재단 후원분들은 기침만 해도 박수치고 웃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